대전에 살던 우리 가족은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경기도 안산으로 이사를 갔다. 전학을 간 학교의 같은 반 친구들이 이사간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어서 녀석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생활에 나름 빠르게 적응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안산에 온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장난기가 많던 친구 A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야, 우리 전구 놀리러 갈래? 하지만 그 이름을 처음 들어봤던 나는 친구에게 다시 물었다. 정구? 걔가 누군데? 근데 놀리러 가자고? 정구를 아직 몰라? 엄마가 완전히 미쳐버렸잖아. 엄마 때문에 학교 못 다니는 애 있다. 그런 친구의 말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다. 친구들은 나를 데리고는 인근에 있는 커다란 전원주택 앞으로 갔다. 대문 틈으로 보이는 정원 안쪽에는 온갖 잡동사니와 폐지들이 가득했고 물에 젖은 박스 냄새와 온갖 악취가 내 코를 찔러댔다. 여기가 정군의 집이야? 근데 집이 왜 이렇게 더럽냐? 잘 봐라. 엄청 재밌는 거 보여줄 테니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A는 그 집 대문을 세게 차며 소리를 질렀다. 어이, 정구, 이 바본 멍청이 자식아. 속으로 대체 정구가 누구길래 저렇게 욕을 할까 생각하던 찰나 생전 처음 보는 기이한 광경이 눈앞에 나타났다. 듬성듬성 나 있는 머리에 얼굴의 절반이 온통 새까만 남자아이가 오른쪽 다리에 쇠로 된 보정물 같은 것을 끼운 채 다리를 쩔뚝거리며 대문 쪽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다. 얼핏 봐도 나이가 우리보다 3살은 더 많을 것 같았는데 A는 반말에 욕을 섞어가며 아이를 부르고 있었다. 야, 왜 욕을 하노? 네 아는 사람이가? 그럼 알지? 잘 봐라. 그러면서 A는 가방에서 커다란 전보 지우개를 꺼내서 대문 안쪽으로 던졌다. 그리고 정구야, 이거 먹는 거다. 진짜 맛있다. 한번 먹어봐. 그러자 대문 가까이 다가온 아이는 희죽희죽 웃으며 그것을 집어서 입에 넣어버렸고 그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나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바로 그때 야! 우리 정구 괴롭히지 마! 죽여버릴 거야! 작은 키에 체격이 좋은 아주머니가 생수병과 식칼을 손에 들고는 밖으로 뛰쳐나오는 것이다. 난 친구들을 따라서 있는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는데 우릴 쫓아오는 아주머니의 속도는 생각보다 너무 느렸다. 아주머니는 생수를 계속 마시면서 성인이 빠르게 걸어가는 수준으로 우릴 계속 쫓아왔다. 친구들은 그런 아주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온갖 욕설을 내뱉었고 난 아주머니의 살결인 눈빛을 보며 겁을 먹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자 아주머니는 보이지가 않았고 친구들도 흥미를 잃었는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처음 보는 사람들을 놀리고 쫓기고 하는 상황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지만 혹시나 그 아주머니가 집까지 쫓아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다. 다음날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창가에 모여든 아이들 틈에 끼어서 밖을 내다봤더니 놀랍게도 정구 엄마가 경비 아저씨와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설마 여기까지 우릴 쫓아온 건가 하는 생각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설마 정구 엄마가 정말로 우릴 죽이면 어떡하나? 그렇게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맴돌고 있는데 그때 선생님이 심드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휴, 저 여자 또 왔네. 자자, 모두 자리로 돌아가라. 선생님은 대수롭지 않은 말투로 소리치며 창문에 커튼을 쳤고
어제 일을 아는 친구들은 숨을 죽이며 기득거리고 있었다. 수업이 끝난 후 교무실에 아이들의 쪽지 시험지를 전하러 갔던 나는 그곳에서 경비 아저씨와 선생님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 완전히 미친 여자라니까요. 무슨 애들을 찾아서 죽이네 살리네 하는데 어찌나 막무가내인지 몰라요. 아니, 지 자식도 죽일 뻔한 여자가 이제 남의 자식까지 죽이려 드는지 참나. 아유, 고생하셨네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휴, 학교 안으로 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자식도 죽일 뻔한 여자라니. 정구 엄마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나는 학교 앞 문방구 아주머니를 통해서 그에 대한 답을 들을 수가 있었다. 정구라는 아이는 한때 학교에서 꽤 인기가 많은 아이였다고 한다. 돈 많은 집 귀한 아들이었던 정구는 매일같이 친구들을 데리고 문방구로 가서 간식도 사주고 오락도 하며 그렇게 어울렸다고 한다. 그러다가 정구 아버지가 외도를 하면서 정구와 정구 엄마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고, 정구 엄마는 남편을 되돌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지만 정구 아버진 정구가 심하게 아플 때만 모자를 찾아왔다고 한다.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였을까. 언제부턴가 정구 엄마가 정구를 학교에 보내지 않게 되었다. 선생님들이 단체로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정구네 집에서는 밤마다 온갖 신음과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왔다. 그 무렵에 정구 아버지가 집을 자주 왔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아주 충격적인 사연이 숨어 있었다. 정구 엄마가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던 것이다. 그녀는 아들의 팔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화상을 입히고 심하게 때린 후에 아이가 아프다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면 남편이 어김없이 아들을 보러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편은 결국 위자료를 주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아이를 잘 키우라며 떠나버렸고, 정구 엄마는 그럼에도 아들을 계속 학대하며 남편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했다고 한다. 이후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학대에 완전히 길들여진 정구는 정신까지 문제가 생겨버려서 오직 정구 엄마의 말만을 따랐다고 한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랜 고민 끝에 용서를 빌기 위해 혼자 정구네 집으로 향했다. 쾌쾌한 냄새가 진동하는 정구네 집 문 앞에 서서 뭐라고 말을 꺼낼까 한참을 망설이고 있는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봤더니 정구 엄마가 손에 낡은 이불과 옷가지를 든 채 날 쳐다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러자 정구 엄마가 나를 슬쩍 밀치며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녀는 날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난 곧바로 발길을 돌려서 학교 쪽으로 걸어갔다. 막상 정구 엄마의 얼굴을 보니 겁이 나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았고, 날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멍하니 걷다가 앞에서 오는 차를 피하려고 멈칫했는데 반대편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정구 엄마가 날 노려보며 서 있었던 것이다. 그 모습에 또다시 겁을 먹은 나는 학교를 향해 무작정 뛰기 시작했다. 골목을 일부러 빙 돌아가자 정구 엄마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냅다 뛰어서 학교 담장 앞에 도착한 나는 그것을 타넘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런데 그 순간 뒷목이 욱신하며 짜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내가 이곳으로 올지 어떻게 알았는지 정구 엄마가 어느새 인기척도 없이 다가와 내 뒷목을 낚아챘던 것이다. 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사죄를 하자 정구 엄마가 뜻밖의 말을 꺼냈다. 네 정구 친구지? 왜 인사 안 하노? 우리 정구랑 논다고 옛날에 많이 놀러 왔었잖아. 요즘은 왜 안 와? 어?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니
그녀는 나를 다른 사람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나중에 꼭 놀러 가겠다고, 오늘은 집에 빨리 들어가야 한다고 말을 돌렸다. 그런데 정구, 내일부터는 못 본다. 그런 그녀의 말을 난 대충 흘려들었고, 이런저런 말을 둘러댄 후에 겨우 정구 엄마에게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간 나는 정구 엄마의 마지막 그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었다. 정구 엄마가 정구와 함께 약을 먹고 죽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남편을 사랑했다, 장례식엔 꼭 와달라는 말이 쓰여져 있었다고 한다. 꼭 한번 놀러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구네 집으로 가봤더니 노란 폴리스 라인이 길게 둘러져 있었다. 그곳에선 정구와 정구 엄마가 평안하길 간절히 바란다.